4. 색채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색채 조화이론은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색채 조화와 배색에 관한 일반 지식입니다. 이 색채 조화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서로 융합되어서 어떤 미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이 서로 다른 부분이 대립하면서도 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자, 이 색채 조화는 이 배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색채 조화를 위해서는 조형적이고 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런 원리들을 배색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배색이라는 것은 이 두 개 이상의 색을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행위인 동시에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색채 조화의 원리에서 유사 조화입니다. 유사조화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색상 안에서 인접한 색상들이 배색되었을 때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사조화에는 이 명도에 따른 조화, 색상에 따른 조화, 이 주조색에 따른 조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도에 따른 조화는 하나의 색상을 여러 단계의 명도에 의해서 배색되었을 때 느껴지는 조화입니다. 색상에 따른 조화는 이 명도가 비슷한 여러 가지 색들을 동시에 배색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이 주조색에 따른 조화는 주조색광의 조화로서 숲과 노을 등과 같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색들 중에서 한 가지 색이 주조색을 이룰 때 얻어지는 조화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조색이라는 게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주조색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조화의 원리는 바로 대비 조화입니다. 대비 조화란 색상 안에서 비교적 멀리 위치한 색을 말하고요. 서로 다른 색이나 이 성격이 정반대되는 색들이 배색되었을 때 얻어지는 조화를 말합니다. 이 대비 조화의 종류에는 명도 대비에 따른 조화와 색상 대비에 따른 조화, 보색 대비에 따른 조화가 있습니다. 자, 명도 대비에 따른 조화는 명도의 차이를 크게 하여 배색하였을 때 조화로 예를 든다면 흰색 와이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들 수가 있겠죠. 색상 대비에 따른 조화는 색상 안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세 가지 색끼리 배색한다면 조화한다는 것으로 이 다른 말로는 등간격 조화라고 부릅니다. 보색 대비에 따른 조화는 색상 안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색으로 이 보색끼리의 배색에서 얻어지는 조화를 말합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처럼 이 노랑과 노랑의 반대편에 있는 자주색의 조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채 조화의 공통 원리입니다. 색채 조화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는 쉐브렐의 색채 조화론과 미국의 색채학자 저드의 색채 조화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드는 이 색채 조화의 원리를 정립시키고 이런 원리는 유사의 원리, 대비의 원리와 함께 색채 계획시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쉐브렐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이 쉐브렐은 프랑스의 화학자로서 색채 조화 이론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쉐브렐의 대비 조화는 대립되는 두 색상에 의해서 대비 조화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보색 대비의 조화에서는 이 색료의 삼원색 중에서 두 색의 대비가 더 잘 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미넌트 컬러는 이 전체 색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하나의 색의 배색은 더 조화된다는 것으로 이 노을을 볼 때 실제로는 이 여러 가지 색상이 존재를 하지만 이 노을은 붉은색 계통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세퍼레이션 컬러는
두색 이상이 부조화할 때 두색의 경계를 검정이나 흰색 등의 무채색으로 하면 조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만화 영화나 캐릭터, 일러스트, 고딕 양식의 성당의 스테인글라스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쉐브럴의 조화의 원리에서 주조색의 조화는 색이나 형태, 질감 등의 통일감을 주는 원리를 말합니다. 자, 인접색의 조화는 색상 안에서 인접 색채끼리 조화하는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색의 조화는 강도를 높여주고 쾌적감을 줍니다. 근접 보색의 조화는 이 보색에 근접한 색상의 보색 조화는 격조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등간격 3색의 조화는 색상 안에서 등간격 3색의 배열에 있는 세 가지 색의 배합을 말합니다. 자, 저드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이 저드는 미국의 색채학자이고요. 1935년 이 색도 스케일을 만들어서 맥스웰 삼각형을 제시하였고요. 기존의 조화들을 보편성 있게 정리하여서 색채 조화의 원리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리는요, 질서의 원리, 친근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로 나눕니다. 자, 질서의 원리는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색채 계획과 규칙에 의한 배색일 때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친근성의 원리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색을 접근할 수 있거나 친숙해 있는 배색일 때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유사성의 원리는 이 공통점이나 색의 속성이 비슷한 색끼리의 배색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명료성의 원리는 비모호성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이 색의 삼속성이나 면적 등의 차이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배색일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 색채 조화론입니다. 색의 조화는 이 미술이 시작되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요. 이 색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조화시키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색채 조화론은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그중한 명입니다. 자, 이 레오나드로 다빈치는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로서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입니다. 흰색과 노랑, 녹색, 파랑, 빨강, 검정, 이 기본 육색으로 하는 반대색 이론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이 반대색의 조화는 예를 들어서 녹색과 빨강, 노랑과 파랑을 대비시킬 때 더욱 돋보인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레오나드로 다빈치는 스푸마토라는 명암 대비법을 개발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뉴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1666년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서 백색광을 분광시켜 이 스펙트럼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시광선의 7가지 색을 분류하였으며, 색채를 수학적인 비례와 기하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서 색에도 음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괴테는 여러분들이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로서 유명하지만 이 색채 조화론을 발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괴테는 색채 현상을 물리적, 심리적, 화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색채 조화를 색상 안에 위치를 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자, 베졸트 브뤼케의 색채 조화론은 이 쉐브렐의 색채 조화론의 영향으로 유색상의 배색과 보색의 배색이 이 조화를 이루기 쉽다는 이론이며, 쉐브렐의 색채 조화론에서 연장된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이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은 색채 조화론 중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미국의 건축가 문과 스펜서에 의해서 발표된 개념으로 이 과거의 감성적인 색채 조화론에서 벗어나서 이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다루는 이론입니다.
이 조화를 크게 쾌감과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구별하고, 부조화를 이 매우 유사한 색의 부조화의 제1부조화, 약간 다른 색의 부조화의 제2부조화, 극단적인 반대색의 부조화인 눈부심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의 색상은 이 동일 색상의 조화, 유사색의 조화, 반대색의 조화를 들 수가 있고요. 이문 서펜서의 색채 조화로는 색채 조화의 기하학적인 표면과 이 면적에 따른 색채 조화를 주장하였는데요. 색의 삼속성에 따른 색 공간을 정량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 오메가 공간이라는 색입체를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렌의 색채 조화론은 이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시각적, 심리학적, 정신적 반응을 연구하였습니다. 비렌은 미는 인간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요. 이 색의 지각은 인간의 내면의 속성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렌은 시각적이고 심리학적인 의미인 순색과 흰색, 검정을 삼각형의 꼭지점에 두어서 이네 개의 색조군을 형성하였으며, 이 붉은 색채의 실내에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색의 속도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색채의 지각은 단순 반응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반응에 지배된다는 색채 조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비렌의 색조군은 회색은 흰색과 검정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밝은 색조는 순색에 흰색을 더한 것이고요. 어두운 농담은 순색에 검정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톤은 순색에 회색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색채의 배색은 이두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 목적에 알맞도록 서로 위치시키거나 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색의 삼속성인 색상과 명도, 채도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배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배색의 조건으로는 사용 목적과 기능에 맞아야 하고요. 이 색의 심리적인 작용을 고려한 배색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유행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실생활에 맞게 해야 합니다. 미적이고 안정감을 줘야 하고, 이 주관적 배색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띄워야 합니다. 이 재료의 질감과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 광원에 어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면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색하여야 합니다. 배색의 심리에는 색상에 의한 배색과 명도, 채도에 의한 배색이 있습니다. 색상에 의한 배색으로는 동일 색상의 배색은 명도나 채도 차이를 이용한 배색으로 이 동일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정적이며 간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유사 색상의 배색에서는 빨강과 노랑, 파랑과 남색 등과 같이 색상의 차이가 적은 배색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근함과 즐거움을 줄수 있으며 협조적이며 온화하고 안정감, 상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 색상의 배색에서는 색상 안에서 색상의 차이가 큰 배색으로 빨강과 청록, 노랑과 남색의 배색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똑함, 생생함, 화려함, 강함, 동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명도에 의한 배색으로 이 난색계의 배색은 명도에 변화를 주어서 배색을 함으로 이 동적이고 정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색계의 배색에서는 정적이고 차분함, 시원하고 이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중성색계의 배색에서는 이 녹색 계열은 평화적이고 조용함을 느끼며 이 보라색 계열은 부드러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색끼리의 배색은
선명하면서도 풍부한 조화를 이루고 각색의 특성을 살릴 수가 있고 활기와 긴장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명도와 채도에 의한 배색은 강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색채 조화의 일반 지식입니다. 이 색상은 어떤 필요한 색만을 사용하여 명료성을 주게 되고요. 산만함과 부조화를 없애고 명료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비슷한 색상이나 주변색, 난색, 한색 등으로 그룹화시켜서 사용합니다. 배경색과 주제가 되는 색의 배색을 고려합니다. 이 명시성과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색의 삼속성 차이를 크게 합니다. 이 또한 강조나 주목성을 주기 위해서 면적 효과를 고려하고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무채색 등의 공통 요소를 사용합니다. 중성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 고채도끼리의 색을 배색할 때 색의 반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색채 조절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고 능률적이며 원활하게 생활하기 위한 어떤 색채 기술을 말합니다. 이 주로 피로 방지, 작업의 능률 향상, 재해의 예방과 같은 목적으로 하여서 이 건물이나 설비에 적합한 색채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색채 조절의 효과로는 자연 환경 색채를 사용하면 밝고 맑은 자연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신체의 피로와 눈의 피로를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산만해지지 않고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색의 심리 효과를 이용한 색채 조절에는요, 이 대소의 감각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출과 후퇴색으로 색채 조절을 합니다. 이 노란과 흰색, 빨강, 녹색, 파랑의 순으로 진출되어 보이고요. 이 난색의 경우에는 진출되어 보이므로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한색의 경우에는 후퇴되어 보이므로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됩니다. 한난색은 이 난색은 따뜻하고 한색은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불을 사용하여 온도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한색 계통을 사용하여 온도감을 낮출 수가 있고, 이 비교적 추운 곳에 작업하는 경우 난색 계통을 배색해서 온도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경중색은 색의 가볍고 무거움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무거운 물건의 이동이 많은 경우 밝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서 무게감을 줄여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됩니다. 이 색의 의료 효과는 이 난색 계열의 색은 활동력을 높일 수 있고 이 청색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경, 정신과 등에 적합합니다. 이 녹색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서 혈압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황경색은 물건의 색상과 반사에 의해서 생기는 눈의 피로도를 줄이는 것으로 항상 곁에 두고 보는 물건의 경우에는 이 중성색이나 채도가 낮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자, 안전색채라는 것은 한국 산업 규격인 KS에 의해서 색채의 종류 및 색의 지정이 규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빨강색은 방화나 금지, 정지, 어떤 위험한 물건에 주로 사용되고요. 이 주황색은 위험이나 항해, 항공의 보안시설에 사용합니다. 구명보트나 비행장용 구급차, 이 연료차의 색상은 바로 주황색이 되겠죠. 이 노랑은 주의를 나타냅니다. 또 감전이나 크레인, 바리게이트, 어떤 가전 제품의 경고의 색상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녹색은 안전이나 피난, 위생을 나타냅니다. 자, 파랑은 어떤 의무적인 행동이나 지시의 색상으로 나타냅니다. 자, 보라색은 이 방사능 관련 색채로 사용이 됩니다.